5월의 실록의 계절을 지나 성하의 계절,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6월은 산천은 푸르고 물도 맑고 더위도 강한 이러한 계절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더위가 좀 심할 거라는 예측인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아트컬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구상작가들의 현주소와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폴 세잔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국의 미술계는 코로나 이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작고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컬렉션이 정부에 기증되면서 미술 작품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수만 점에 가까운 전 근대 현대를 막론하고 동서양을 넘나들며 수집한 미술품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한 미술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모두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세계 5대 미술관을 만들 정도의 작품 양과 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수년 전 일본의 미술관 투어를 갔을 때 이야기다. 왜 우리나라에는 유럽의 명화, 고흐, 고갱, 세잔, 다빈치 등 작품이 단 한 점도 없을까? 일본의 우에노 미술관에는 유럽 명화가 즐비한데 어떤 부호가 기증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린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조선일보 미술관 등에서 직접 임대하여 이벤트 기획전을 열어 수익사업을 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된다. 요즘은 서초동의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명화 기획전이 이 땅은 또 열리고 한다. 다 임대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교하면 아직은 멀었으나 이건희 컬렉션으로 최소한의 자존심은 살려준 듯하여 기쁘다. 더욱이 이익 창출만 꾀한다고 기업을 따가운 시선으로 볼 때가 많지만 늦었으나 반가운 일이 아닌가.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건희 컬렉션이 멋진 미술관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해본다. 요즘 우리나라는 어느새 선진국으로 올라섰다고 하는데 나 자신은 크게 와닿지 않으나 수치로는 경제적인 무역규모 수출 지표를 보면 OECD에서 한국의 위상을 보니 어떤 면에서는 일본을 앞선다는 보도도 나온다. 며칠 전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찾아와 반도체 세계 1위 삼성전자를 방문하는 등 콧대 높은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일즈 외교를 한국에서 하는 것을 보니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군사적으로도 5 내지 6위를 넘나든다고 한다. K9 자주포를 비롯하여 연습용 전투기 T-50을 생산해 수출하고 차세대 전투기 K-21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하여 방위산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 경제발전과 함께 우리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의 문화예술을 지구촌에 마구 뿌리고 있어 세계가 한국의 K-POP을 비롯하여 드라마, 영화 등 세계가 놀랄만한 작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것이 실감난다. 특히 BTS 방탄소년은 세계가 놀라는 음악으로 명성이 높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미나리에서 한국 최초의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윤여정이 수상하는 등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는 급성장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송강호 배우가 칸 영화제에서 나무 주연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뿐인가 몇 년 전 박세리 골프선수를 비롯하여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성악가 조수미, 피아니스트 조성진 등 음악가가 즐비하고 영국 프로축구선수 손흥민 스타들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어 한국의 문화, 스포츠를 통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한류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수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서 안타까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순수 미술 분야에서 함께 고민하며 조만간 미술계에서도 주목받는 작가가 많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네 구상작가와 후기인상파 폴 세잔의 이야기로 자신들의 작업을 과감하게 뛰어넘어야 함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 세잔은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우리가 잘 아는 인상파 화가인데 현대미술에 대한 영향을 주었을까? 구상작가들은 남다르게 연구하고 세잔의 생각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세잔, 그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다 라는 말은 현대미술의 거장 천재화가 피카소가 한 말이다. 세잔의 집안은 비교적 여유 있는 가정이었는데 아버지는 그림에 빠지는 22살의 아들을 보고 법대에 진학하여 집안의 명예를 지켜주기를 바랐으나 세잔은 파리로 올라가 당시 인상파 화가들과 어울리면서 개인전도 하고 다른 화가들과 전시회도 가졌다. 세잔에게 내려진 당시의 평은 가혹했다. 대생도 못한다는 모욕적인 평가도 받았고 따라서 그림을 사려는 사람도 없었다. 세잔은 38살 때까지 20여 년간을 파리에서 조롱을 받으며 활동하다가 고향 엑상프로방스로 돌아와 철저하게 은둔 자로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위해 열심히 작업을 한다. 56세가 되어서야 첫 개인전을 성공리에 개최하기까지 당시 세잔의 삶은 조롱과 은둔의 시간이었고 고향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매일 집에서 생트 빅투아르 산을 오가며 그림에 전념한다. 1906년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비를 흠뻑 맞고 폐렴이 걸렸었는데 계속해서 산을 오르다 쓰러져 끝내 숨졌다. 세잔의 죽기 한 달 전에 남긴 편지를 보면 예술에 대한 열정은 자신의 건강과는 무관하게 작품에 전념했다는 사실이다. 세잔의 생존에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인상주를 넘어서고 싶은 욕망이 강했다. 인상주 화가들은 보이는 대로 그린다. 인상주의자들은 빛의 변화에 따라 사물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잔은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맞는지 무척 고뇌에 빠진다. 여기서 혁명적인 관점의 변화를 생각해 본다. 같은 사물을 보면서 저마다 다른 것을 보고 느낀다. 아마도 10명의 화가들이 같은 풍경을 그린다면 모두가 다른 그림을 그릴 것이다. 제대로 된 화가라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서는 안 된다. 자기 머릿속에 새롭게 구성된 자연을 그려야 한다. 화는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만의 주관적 상태에 따라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고 있다. 하나의 캔버스에 여러 사람들의 시점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사물 안에 내재해 있는 그 무한한 성격과 본질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 고민하는 시간에 6년에 걸쳐 완성하는 작품 사과와 오렌지에서 관찰한 구성주의 작품이다. 다시점의 그림들을 보이는 대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대상을 관찰하고 머릿속에서 재구성하여서 그린 세잔의 이러한 실험은 피카소의 큐비즘, 입체주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사물 속에는 복잡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어떤 것들, 다시 말해서 삼각형, 사각형, 원형, 원뿔 같은 가장 기본적인 형상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풍경을 볼 때 다양한 도형으로 뭉뚱그려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잔은 고향의 생트 빅토리아 산을 오르내리며 자꾸 산을 다양하게 보면서 마음으로 도형 모양의 산을 단순화시켜 구성한 산의 모습이다. 이런 사물을 단순화시키기에 재구성하는 것들은 그 후 몬드리안과 칸딘스키 같은 추상 화가들의 그림으로 이어진다. 또한 사물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것들과 관계성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색채이다. 세잔은 색채도 자연의 있는 그대로가 아닌 서로의 연관성 속에서 존재하도록 보이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색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의 그림은 원래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색채를 넘어서서 화가 자신이 스스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한다. 이런 색채의 사용에서 영감을 얻은 앙리 마티스는 색채 그 자체를 주인공으로 삼는 야수파를 창시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 세잔의 이야기와 생각을 정리해 보면 세잔 한 사람에게서 사물을 다른 각도로 보는 재구성을 통하여 현대미술의 사조들이 자연스레 흘러나왔다는 사실이 그가 얼마나 위대한 화가인지 새삼 가슴에 전율이 온다.
그래서 세자를 일컬어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칭송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네 주변에는 수많은 구상 작가들이 즐비한데 과연 인상파를 넘어서 세잔처럼 자신의 작업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예술가로서 자신과 싸우고 있는 작가가 몇 명이나 되는지 되새겨볼 일이다. 지난 5월에 전시회를 마친 국전작가회의 기라성 같은 수십 명의 원로 작가들을 비롯하여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과연 그들은 옛 국전의 틀에서 얼마나 진화되어 한국 미술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국전을 통해 입문한 작가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작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동시대의 인상파에서 시대를 뛰어넘고자 애쓴 결과 현대미술을 창시한 업적, 현대미술의 아버지라는 미술사적 의미를 갖는 작가는 한국에 얼마나 있을까? 더욱이 몇 년 사이에 한국은 선진국에 올라서면서 세계적으로 한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 우리네 순수 미술 작가는 어디쯤 와 있을까? 비단 국전의 아카데믹한 작가뿐만 아니라 구상 계열의 화가들 모습은 참으로 보이는 것만 그리는 작가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계급장 떼고 전시하면 누가 누구의 작품인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첫째, 인상파의 흉내 내기를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라. 둘째, 자신의 작업이 과연 현대미술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말해보라. 셋째, 나 자신은 세잔처럼 자신의 작업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하며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묻고 싶다. 우리 세대의 평론가들도 주례사 같은 정도는 가능하지만 쓴소리하는 평론은 찾아볼 수 없으니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쓴소리한다고 구상작가 또는 어느 단체에 재를 뿌린다는 개념은 작가 자신은 물론 모임 자체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안일무사주의의 나홀로 또는 나홀로 단체에서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구태의하는 작가로 남을 것이다.